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이 지난 2022년 창원의창 보궐선거 국힘당 공천 발표 일주일을 앞두고 당시 김영선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천이 선물이랍니다. 자, 그러면서 강혜경 씨를 향해서 하여튼 입조심해야 된다. 알면은 난리 뒤집어진다. 라며 보안을 요구했다. 라는 통화 녹취록이 한겨레를 통해 나왔습니다. 그동안 김영선 공천 배후에 대해서 의혹이 난무했었는데 명태군의 이 같은 녹취록이 나오면서 여당 공천에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유력한 방증이어서 앞으로 논란과 파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범죄로 몰아가는 것들이 이 정도면 빠르게 압수수색을 단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호사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참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김혜경 여사의 법카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과의 일정 조율이 확정이 되지 않자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겠다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채널A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출석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기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건희한테는 할없이 꼬리를 흔들어가며 개노릇하는 검찰이 야당 대표에게는 보복성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인데 수원 지금 이쯤 되면 그냥 아주 막 나가는 것이죠. 민주당이 검사 탄핵 등 계속해서 강수를 두니까 자기네들도 가만있지 않겠다. 뭐 그런 속셈인 듯 싶은데 죽으려면 뭔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기레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흘리는 걸 보면 우리 검찰도 열받았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겁대가리 상실한 거죠. 법기술을 악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반드시 꼭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자, 한편 윤석열이 정권 붕괴 조짐이 보이자 최후의 선택을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제 유엔 집행위원장과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은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러북 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EU 및 회원국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폰데어 라이어 집행위원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이는 이미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그간 EU는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시행해왔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회원국들과 함께 긴장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나토 회원국도 아니면서 나토 회원국보다 더 앞장서서 나드는 이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할까 정말 심히 우려됩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투입이 된 것도 아닌데 신문 기술자를 보낸다고 하질 않나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왜 그렇게 앞장을 서서 설레발을 치고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것인가, 대체 보이지 않는 뒤에서 무슨 거래를 했길래 이러는 것인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에 가기 싫어서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은 자가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위험에 처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자 또 김건희 리스크를 타개하기 위해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물불 안 가리며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런다고 빠져나갈 구멍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과연 윤석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권력자 김건희로부터 재가를 받아야 뭘 해도 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솔직하게 누가 진짜 실권자인지 실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송순호 최고위원도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라고 묻고 있었는데 해당 발언입니다. 주가 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백 뇌물수수
인사 개입, 국회의원 공천 개입, 단체장 공천 개입, 관제공사 비리, KTV 황제 관람, 대통령 전용기 이용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최근 전국에 내관이 되어버린 맹태균과 강혜경의 녹취와 증언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대통령 행세를 막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하니 한편으로는 측은하기조차 합니다. 이러는 통해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고 대통령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마저 충실한 애완견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 부인 한 사람을 비호하는데 정신이 팔려 국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본인의 업보니 돌을 던지면 돌을 맞겠다고 합니다. 부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틀끝만큼이라도 건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인지 주술사를 어깨에 태운 장님 무사인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그 권한을 누구에게 이양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라는 김건희의 육성 녹음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묻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입니까? 국민들은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김건희 여사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합니다. 게다가 무책임 무대책입니다.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남북관계도 낙제입니다. 집권 2년 반 만에 민생경제는 파탄났고 외교안보는 참사 수준입니다.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해도 그 권한을 누군가에게 이양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윤석열 김건희의 공동정권을 허락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행세는 국정농단이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심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남편 중 하나를 택하라며 성공 후처를 못하겠다면 그냥 남편만 해야 하지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겠습니까? 에둘러 표현했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김건희에게 국정농단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정을 바로잡고자 김건희 특검을 하자는데 계속 거부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 국정을 수행할 의지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무능과 무책임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권한을 부인 김건희에게 이양할 정도의 대통령이라면 대통령도 김건희도 하야가 정답입니다.